이건 의뢰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왱군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취재했다. 주인공은 KBS 기상캐스터 오수진 씨. 기상캐스터는 대중에게 화려한 이미지로 비춰지지만 그에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 소중한 당신을 위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녀의 몸속엔 다른 사람의 심장이 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어느 날 자기 전에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깔깔깔 웃는데 막 숨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서 이렇게 막, 그래서 아 그때부터 약간 심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나 봐요. 3년 전이면 개콘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겼을 리가 없다. 짜증 지대로죠. 수진 씨는 그때부터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1년 뒤 일이 벌어졌다. 감기인가 하고 계속 해열제를 먹고 있었는데 열이 너무 안 떨어져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막급 내리막, 막 열이 너무 막, 열이 막 일주일 내내 계속 가고, 중환자실 가서.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 이 병은 생존율이 진단 후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병이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무서울까? 조심스레 묻자 수진 씨는 지금 당장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두려움이고 뭐고 그냥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했다. 의료진도 더 이상 약물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수진 씨 몸에 ECMO를 달기로 결정했다. ECMO는 심장이 재기능을 하지 않는 위중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의료장비인데, ECMO를 단뒤 2주가 지나도록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이식받을 심장이 확보됐을 때 ECMO를 달지만 수진 씨는 심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처럼 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지금 수진님 몸 상태는 어때요? 왜요? 너무 좋아요? 방금 이 하이텐션 음성, 이분이 기상캐스터가 맞나 싶은 수준의 저 하이텐션 목소리가 수진 씨인데, 사실 말은 말은 이렇게 해도 몸 상태가 완전 정상일 리 없다. 보통 사람들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애쓰는데, 수진 씨는 반대로 면역력을 일부러라도 떨어뜨려야 한다. 왜냐면 제 몸에서 면역 체계가 심장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속에 있는 심장이 원래 수진 씨께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지면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심장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면역력에 좋은 음식, 이를테면 홍삼 같은 거나 날것, 이를테면 회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래도 수진 씨는 못 먹는 음식이 떡볶이나 치킨이 아니라 홍삼이랑 회여서 다행이라고 했다. 만약에 뭐 떡볶이나 치킨이나 이런 걸못 먹게 됐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낫죠. 홍삼 맞죠, 맞죠. 홍삼 원래 안 좋아해. 몸에 좋은 걸 안 좋아해. 원래 다 맛없거든요. 죽을 고비를 겪고서도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다니. 수진 씨는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오히려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아등바등 살지 말자.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에 아등바등 되다가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맞나? 라고 딱 한 번만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의외로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 현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욜로를 추구한다고 읽힐 수도 있는데, 욜로의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다. 일단 단어 자체가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인데 수진 씨는 Live Twice이기도 하거니와, 이 두 번째 삶이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지금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보너스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짜로 주어진 건 아니고 빚진 느낌이 들긴 들어요. 장기를 주신 공여자 분하고 최종 결정을 해주신 보호자들, 저를 도와주신 의료진들, 이런 분들한테 약간 이 지금 현재 보너스의 현재를 적성받았다고 해야 되나? 빚진 느낌? 지금 제가 막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내가 내 삶의 지금 순간에 충실한다는 게 또 미래의 시간을 배반한다는 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삶의 지금 순간에 충실한다는 게 미래의 시간을 배반하는 게 되어선 안 된다. 네모. 그래서 아프기 전보다 더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지. 인터뷰는 전화로 했는데 이미 오전에 외부 사내 방송 촬영을 마치고 지금은 출근하는 길이랬다. 아, 외부 활동 잘 나가네. 돈 벌기 바쁘네. 지금 충실, 지금을 충실해야 된다고 하더니 아주 돈의 노예가. 아, 오늘 저녁을 위해 열심히 벌어야죠. 요즘 행복해요? 아, 행복해요. 왠지 수진님이 하는 날씨 예보 방송 보면 보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 같다.
수진 씨는 오복지의 두 번째 삶이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데 채널 정보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채널의 목적은 감사히 주어진 두 번째 삶을 열심히 즐기는 것, 그리고 소중한 두 번째 삶의 경험들을 여러분께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이 순간 편안하고 또 평온한 시간 되시길, 그리고 부디 건강하시길.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오래전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허위 사실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